선거 인물 열전 세 번째 인물 키워드는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덕분에 이겼다와 이준석 때문에 질 뻔했다. 이런 이야기가 양쪽에서 저는 다 들리더라고요. 어느 쪽이었다고 보세요? 좀 선거가 어려워진 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다른 민주당 의원이 그러시더라고요. 호남에서 30% 득표할 것 같다. 그러니까 호남 결집 가져온 거 아니냐. 호남에서 아니 저런 정도? 그거는 안 되지 하는 그런 여론으로 민주당 결집력을 높였다? 결집. 우리가 8% 이긴다 하다가 이제 10% 이긴다 뭐 이렇게 하니까 뭐 8 내지 10%? 그럼 나 안 찍어도 이기네 하고 안 가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거는요 절박해야지 이기거든요. 저희가 저희 지지자들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80번 이상 지원 유세했어요. 참.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의 미친 듯이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좀 깨알 홍보를 이렇게 하시고. 예, 그리고 해야지. 저도 했다고. 링거까지 맞으면서 나중에 너무 아파서. 눈물 글썽이고 계세요. 이준석 당대표가 뭐 재기 발랄하고 또 뭐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역시 경험과 식견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서투름이 많다. 10% 발언했을 때 그럼 민주당에서는 아 다행이다 저런 발언해서 막 이런 분위기. 뻥이다 뻥인 거 틀림없다지.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하는 거 그거 뭐 액면구들을 믿을 수도 없지만. 아니 뻥은 아니었대요. 진짜 그런 데이터가 여론에서 나왔대요. 그건 뭐 저희들도 데이터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나요? 근데 선거에 어느 게 도움됐냐 안 됐냐는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고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정말 잘못한 거는 국민이 힘에서 젊은 정치인이 당대표까지 시켜준 그런 차원에서는 정치 발전의 기여를 해야 되는데 못된 거는 갈라치기. 특히 여성 혐오를 편승해서 20대 남성들을 표를 결집하려고 했던 전략. 설사 그렇게 해서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악행은 두고두고 남을 겁니다.